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에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힘차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있는 공장 4동짜리 공장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물건이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2018 타경에 22704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5월 8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응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646-2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147평입니다. 379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도 4동이니까 꽤 크죠. 634평입니다. 209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요, 17억 2,7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현재 두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가 되겠습니다. 49%인 8억 4,667만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이죠.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임차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취어선 변제금을 일부분 배당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낙찰자는 법적으로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 옆에 이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아주 길게 이어진 길쭉한 부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지목은 이제 공장이니까 공장 용지로 되어 있겠죠. 지적되는 이제 장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 조건을 살펴보면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대기 배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먼지 같은 거 있으면 먼지를 입으로 배출하는 시설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기회사가 있고요. 기회사 닭집이죠. 닭장. 또 관정 등이 있습니다. 또 수변전 설비가 있죠. 전기 설비입니다. 이런 건 모두 다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는요.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상당한 양의 폐품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위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것 이제 1호선 전철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덕계역, 덕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행역이죠. 이곳이 이제 동두천 시내가 되겠고요. 서정대학이 여기 있습니다. 예원 예술 양주 캠퍼스도 있네요. 양대학교. 이곳에 있는데 현재 위치한 곳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지를 보시면요. 네, 이 부분 양주 상수 일반산업단지도 있고요. 또 위에는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 공단이 있죠. 옆쪽에는 이제 효천 저수지라고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
여기는 상수 산업단지, 그리고 공장들이 아주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검준 산업단지, 그래서 공단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이곳은 이제 효천 저수지 바로 아래에 있는 공장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위쪽으로 이제 요양원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요 지역일 때도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공장 하나, 둘, 셋, 네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제 도로가 되어 있죠. 도로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공장 네 동이 되겠다. 그래서 일부분은 현재 임대되고 있죠. 임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공장을 한번 보면서 가보실까요? 네, 요 공장이 요 부분이 되겠죠? 네,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담장 도로 옆에 있는 이 공장이 현재 경매 나온 물건. 이 부분은 이제 뭐 천막으로 해서 제시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옆부분이 이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지가 깁니다. 이쪽에 이제 그 뭐죠? 컨테이너도 있고요. 네,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부분에 있는 물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간 입구 부분이 되겠죠? 주출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이 한창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옆 도로에서 본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그 로드뷰에서도 봤었죠? 네, 공장 내부 마당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공장이 일부분은 2층으로 되어 있고 데크로도 사용되고 있죠. 네, 이런 설비들이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장은 총 4동으로 이루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것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사라고 되어 있죠. 닭장, 닭집. 네, 이것도 경매 물가로 포함되는 겁니다. 네, 이건 동선은 아니죠. 번쩍 들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공장에 계신 분들이 닭도 키웠나 봅니다. 네, 저런 컨테이너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제시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담장은 이렇게 철망 담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것은 내부에 있는 무슨 시설로 보이죠. 아마도 관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내부 먼지 집진 장치, 이런 거겠죠. 공장의 환경을 위해서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네, 이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다른 것도 이제 공장은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니기 좋게 비안 맞도록 이렇게 지붕도 시트로다 이렇게 씌워놨네요. 네,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비를 맞지 않도록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죠? 저런 컨테이너도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제수의 부분이 되겠죠. 네, 2층 부분은 또 이렇게 지붕만 씌워서 되어 있고요. 저런 부분도 뭐 대개 제수의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쓰레기들이 좀 산재해 있죠. 폐기물들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되고요. 공장 내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공지도 있습니다. 천막으로 한 윗부분에도 이렇게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적도가 되겠죠. 옆부분에 도로가 있고요. 아주 건물이 길게 네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 이곳에 위치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주에 있는 공장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수익형 공장, 또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실 분들, 그러니까 제조업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장은 역시 밀집되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라 합니다. 이곳은 밀집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공장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장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